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효야 일로와. 지효야. 야 지효 오늘 완전 패션이. 어우 지효 뭐야. 아, 시상식이야. 야, 하, 오빠. 언니 오늘 되게 시크하지? 예쁘다. 짱 멋있네. 보통 그 요럴 때는 뭔가 좀 스타일리스트가 바뀌었다든가. 아, 그, 바뀌었어요. 아 그죠? 예예예 예, 예, 바뀌었어요. 아, 그래. 어, 바뀌었습니다. 예.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 네. 왜 바뀌었어요? 야, 귀신 같네. 존재감을 드러내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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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네. 근데 오늘 손민이가 되게 신경 써. 뉴진스. 한번 나와 오늘. 한번 찝어줘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예쁘다. 이상해. 너무 차려입고 와. 어. 왜 이래? 왜 이렇게 신경 썼어? 오늘 뭐가 오늘 이유가 있구나. 이걸 왜 찝어줬나. 요거 연결된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이냐? 뭐야? 이게 뭐가 뭐죠? 있어요? 소민이의 밀정 이야기. 아 밀정 이야기? 소민이의 밀정 이야기. 아 밀정 이야기. 얘 또 얘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직 못 잡았어? 제가 석진도 제가 알았었잖아. 알았지. 전소민은 왜 무슨 욕한지 장소를 다 알더라고 이 친구. 누구한테 들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뭐 있어요. 누구예요? 내일은 노비 옷을 입을 거야.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저도요. 얘 피해까지 알아. 얘 피해자로. 아니 도대체 누구야? 오늘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나 오늘 게스트 누구 나오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지금 많이 안 좋아. 얘 피해자로. 아 도대체 누구야? 놀라지 않더라고 문을 열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민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네. 의상 스타일과 그날 녹화에 따른 컨셉, 거기에 따른 스타일을 다 준비를 해요. 벌칙까지 벌칙까지도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것도 안 됩니다. 입이 너무 커졌어. 근데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동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니야. 소민이가 어디에 과연 밀정을 심었는가 봤어요. 우리 연출진은 없어. 아, 왜냐면 진짜? 우리가 진짜?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이거 지금 연출진에서 과감하게 소민이한테 정보를 그렇지. 못 줍니다. 그럼 작가님 쪽이야. 작가님 쪽도 아니야. 지금 알 수 있어. 그럼 카메라 감독님 쪽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찬영이야. 찬영이야? 찬영일 수도 있어. 강찬영. 강찬영 아니야. 강강찬영. 범인은 당신이었어. 강강찬이. 강찬영은 왜 아니냐? 강찬영은 목 디스크 수술 때문에 3개월을 나머지 그래. 못했는데 그 안에 알았지. 그 안에도 계속 소민이가 있었어. 즉 강찬영은 용의자 선상에서 최후의 아니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지? 곧 전소민의 밀정을 찾기 위해 좋아.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짜릿하다. 담아내는 거죠? 그렇죠. 웃기지? 아 너무 웃기다. 밀정을 잡아라. 근데 바로 제일 그 여기서 정보를. 무관심한 애가 제일 스파이 같지 않아? 범인을 바로 송지훈. 너야. 지훈은 빵이야. 이걸 아무 상관없는데. 그럼 소민이 지금 오늘 알고 저렇게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아 뭐가 누가 있구나. 오늘 근데 그 손님이 있긴 있죠 오늘. 손님이 있긴 있죠 오늘. 야 전설 뭐야. 뭐야. 저희 오늘 레이스를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게스트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소름. 아 알고 있어. 손님이 오신다는 것만 압니다. 어디서 나와 소민아? 소민아 어디서 나와? 저기 저기 나오시네. 아 있죠. 아이고 상훈이 형. 형님. 태식이 형이다. 대박. 태식이 형이다. 대박. 태식이 형. 왜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려고 하지? 강우야, 개소리 하지 마. 우리 천생 연분인가 보다. 결혼할 일 나요? 야, 니들 경찰이 말이야. 정의 구현해야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야, 안녕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맛. 속이 후련해. 오태식이가 돌아왔다. 와, 나 너무 좋아하는데. 야, 사실 세찬이가 그 영화 진짜 좋아해. 저는 오태식 빠예요. 오태식. 아 진짜.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아직도 오태식. 저는 왜냐면 세찬이 식당 예약할 때 이름이 항상 오태식. 저는 어딜 예약하든 다 오태식이야. 진짜. 진짜 진심. 야, 오태식으로 사는구나. 네, 오태식 사는. 아예 한번 해줘, 세찬아. 네, 오태식으로. 뭐 하느냐? 도저히 나가 있어. 이거 맹구야. 이거 맹구야. 야, 맹구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 야, 그거 나가 있어. 웬일이야, 얘. 나가 있으면 되려면. 그래, 아마. 자, 오늘 세 분. 아, 우리 또 한 분씩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씨부터 좀 인사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도시 여보. 아유, 도시 여보.
아, 도시어부에 나와? 나 가장 최근작 도시어부. 아니, 그 태연이랑 다 친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인성이랑 다 친하더라고. 상엽이하고도 친하고. 아, 네. 아, 우리 다음은 또 우리 강래원 씨 한번 또 소개를. 강래원. 강래원 씨 한번 또 소개를. 강래원 누구야? 강래원 있었지. 강원래 씨하고 래원 씨하고 한. 아무리 오랜만이야. 아, 강래원. 강래원이 아니. 준비하신 건. 아, 래원 씨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강래원. 안녕하십니까. 제갈병원입니다. 가만 있어. 아, 제갈병원은 왜? 가만 있어. 여기다가 더 뿌리지 마. 자, 그러면 김남국. 남궁래원.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래원입니다. 아! 동글 동글. 목소리 봐라. 아, 아니. 저 며칠 전에 저희 영화 제작 발표회 했는데 그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아, 우리는 일부러 조금 그 나오시는 분들 기죽이려고. 가짜가 몇 개 있어요? 공갈 카메라를. 아, 50개. 가짜가 몇 개 있어요? 공갈 카메라. 네. 우리를 몇 개 있어, 공갈. 우리를 혹시 낮잡아 볼까 봐. 낯가림 너무 심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막 드론도 떠 있고. 어, 약간 그 가짜, 가짜. 가짜, 가짜. 드론. 여기 스태프도 반이 가짜야, 반이. 취미로, 취미로 하는 거야. 예. 석 죽이려고. 자, 다음은 우리 또 상원 씨. 썸 벌라 살라야. 입딱 잘라. 알라야 입딱 잘라. 기대이 다달래. 기대이 다달래. 옥수수 털라. 옥수수 털라. 싹 다 털라. 예, 영화 데시벨로 돌아왔습니다. 정상훈입니다. 아, 상훈이 형. 사실 그 세 분이 이번에 영화를 또 함께 했습니다. 데시벨이라는 영화. 아, 저희 영화는 그 도심에 폭탄을 설치해놔요. 아~ 폭탄이 어느 정도의 데시벨의 위치에 가면 그게 터지게 됐어요. 아, 소리. 아~ 오, 재밌겠다, 근데. 아, 아니, 우리 저 레원 씨도 좀 영화에 대해서 조금 좀 몇 마디 좀 얹어주세요. 네. 네. 평훈이 형이 다 잘 얘기해 주세요. 딴 얘기 있잖아요. 네. 네. 딴 얘기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왜 손이 왜 그래요? 아, 미안. 아, 왜 그래요? 아, 형 투수를 왜 이렇게 웃겨? 보세요, 레원 씨. 아, 오랜만에. 내가 꺼낸 게 아니잖아. 병원 씨는 왜요? 네? 병원 씨 뭐 보고 있었어요? 바지 색깔이. 네, 왜요? 신발하고 너무 예뻐서. 아, 예뻐서 그런 거야? 뭐야? 예뻐서 그런 거야? 뭐야? 아, 형 왜 그래? 아, 왜 그래? 자꾸 나와봐. 왜 그래? 자꾸 나와봐. 왜 그래? 예쁘면 안 돼?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병원에 참아.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요. 어, 느낌이 약간 비슷한데. 아, 진짜. 아니, 나 빠이터네, 오늘 빠이터. 기분 좋아서 그래. 왜요? 왜? 어떤 게 기분 좋은데? 아니, 나 저 이 친구 있잖아. 누구야? 저 이 친구 있잖아. 누구야? 누구야? 이 친구예요? 아니, 친구예요? 이름을 몰라? 이름 몰라요? 아, 친구예요? 왜 몰라?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름이 뭐냐고. 장난이야. 아, 예. 장난꾸러기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뭔데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 그냥 성호로 할까? 성호요? 성호? 성은 뭐예요? 성은. 이름을 성호로 할까? 아, 미안해. 성호, 성이 뭐야? 성. 미안해, 미안해. 아니, 진짜 미안해. 무슨 성호야, 무슨 성호? 아니, 김하지. 힘들어, 나도 모른 척이가. 이래야 웃기니까. 모른 척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성이 뭐냐고. 성이 뭐냐고. 내 성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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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예, 자. 아, 꽁트 재밌다. 아, 꽁트 재밌다. 야, 꽁트 재밌다. 김. 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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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김성호. 이렇게. 자, 이성호야, 이성호야. 이성호, 이성호 아니야. 뭐야 그럼? 그럼 뭐예요? 그냥 넘어! 넘어가! 그냥 넘어! 그냥 넘어! 연세가 많으십니까? 야, 네. 지금 그냥 모르지 않아. 아, 셋 다 다 상처받았어. 아, 그러게. 오늘 뭐 합니까? 네, 저희 오늘 본격적인 레이스 설명에 앞서 팀을 먼저 정할 건데요. 아, 그래요? 오늘은 세 팀으로 진행되고요. 아, 오케이. 팀장은 유재석, 지석진, 전소민 씨입니다. 오, 뭐야, 전소민. 전소민 씨. 아, 오, 뭐야, 전소민. 나? 나 팀장이야. 나 왜 팀장이야? 왜요? 소민이가 팀장이야? 오늘 밀정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밀정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정이 나왔잖아, 밀정이. 암살. 암살. 아, 형! 왜 그래? 예? 말하세요! 형, 말 좀 암살하고. 헷갈리긴 하잖아. 암살. 아니, 두 글자 차이. 그거. 아, 헷갈리긴 하네. 공감 뭐 이런 거. 일단 팀장 선정의 비밀은 잠시 후에 공개되고요. 네.
세 분 팀장이 이렇게 서 계시면 네. 다른 멤버들은 원하는 팀장 뒤에 아, 줄을 오케이. 서면 되고요. 오케이, 일로 오세요. 저희 팀에 오시면 오시는 분이 팀장입니다. 어, 저도요. 저도 팀장이에요. 재석이 형은요, 뭐 어때요? 나는 오면 내가 팀장 할 거야. 어, 그렇게 하시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원이. 오케이. 여기, 아, 됐다, 됐다. 여기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팀원 정해졌고요. 네. 오늘은 폭탄 돌리기 너는 폭탄 그 잡채 레이스로 현재 여러분 안에 몰래 침입한 폭탄 설계자 어? 두 명이 몰래 침입한 폭탄 설계자 어? 두 명이 두 명 존재합니다. 팀장은 폭탄 설계자가 아니고요. 팀장은 아니구나. 네. 아, 팀장 아니에요? 네, 팀장은 아니에요. 팀장은 아니야. 완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팀장 역시 폭탄 설계자들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어? 폭탄 설계자들이 선택한 팀장이에요. 진짜? 세 분이. 아~ 이 사람이 왜 이랬지? 두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계자들은 최종 둘 다 다른 팀에 속해 있는 게 목표고요. 성공할 경우 설계자를 제외한 두 팀 전원 물폭탄 보직을 받고요. 전원? 네. 설계자들과 설계자가 없던 한 팀은 상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설계자가 모두 한 팀에 속하게 되면 설계자를 포함한 해당 팀장까지 다 함께 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팀만. 그러니까 폭탄 설계자는 찢어져야겠네요. 네, 무조건 찢어져야지 유리한 거고요. 그럼 팀원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팀원을 바꿀 수 있어요. 네. 팀장을. 네. 단 미션 결과에 따라 순위권 팀에게만 교체 기회와 힌트가 주어집니다. 저희 영화 데시벨이어서 오늘 게임 이렇게 네, 폭탄 해주세요. 예. 근데 목소리 데시벨 너무 좋다. 아, 근데 너무 좋아. 데시벨이 아니, 딱 떨어져. 어. 폭탄 죽어도 안 터지겠는데? 안 터져. 폭탄 죽어도 안 터지겠는데? 동굴이야, 동굴. 자, 그럼 환복 후 첫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예.